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황 1월 31일자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참 주가가 참 요동쳤던 날이죠. 오늘 여러분들 좀 많이 황당해 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자, 먼저 코스피 보시면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0.05%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8% 하락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연일 지금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현물에서 마이너스 6,600억. 그래서 코스닥에서도 마이너스 1,780억. 그러나 선물은 플러스 12,900계약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는 특이한 점 발견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베이시스가 출렁출렁 했거든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틀 연이어서 지금 기관 외국인이 매도폭이 거래소에서 좀 늘어나고 있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점 부위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매도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고요. 자, 어저께 마이너스 8,700계약 정도였는데 오늘 또 환매수를 플러스 12,900계약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출렁출렁 했거든요. 자, 어저께 제가 전일 2,550 인근까지 밀리게 돼도 양봉 세울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그것까지는 일단 맞았고요. 장 후반에 또 힘없이 다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한 6% 상승한 걸 봤는데요. 자, 잠깐 볼까요? 자, 윗골이 달려서 다 밀려버렸습니다. 0.2%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보시면 장 초반에 거의 마이너스권이었고 삼성전자 하나 5% 6% 갈 때, 자, 그리고 잘 갔던 게 있죠. 그렇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어저께 제가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플러스 3.85%. 여기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최고 많이 올랐죠.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순환매인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럼 프로그램 매매 잠깐 말씀드리고 순환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주식 기초 강의는 해외 시장과 그 다음에 야간장에서 어떻게 연동되는지, 그리고 장 초반에 우리나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장 분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세부 종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시장이 오늘 출렁거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매매 추이라고 있죠. 자, 장 초반에 약간 플러스가 나다가 확 밀려버렸거든요. 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훅 들어올리고 마지막에 또 훅 빠지고 오늘은 완전 출렁출렁 그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베이시스별 프로그램 매매 현황이라 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선물 가격과 코스피 200 가격을 뺀 금액이 베이시스인데, 여기 보시면 1% 정도를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죠. 자, 장 초반에 0.5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가 막 축소됐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매도. 그러다가 장막판께 제가 다시 시장 베이시스가 1포인트 정도 차이로 다시 회복된 걸 봤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에는 차익 비차익이 있다 그랬죠. 자, 다시 복습 한번 할까요? 앞전 방송 보시면 되는데요. 프로그램 매매 한번 더 보시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익 거래, 현선물 간의 차이를 불균형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비싼 것을 매도하고 싼 것을 매수하면서 그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그 차이만큼 먹는 게 차익 거래라 그랬고요. 비차익 거래는 현선물 연동되지 않고 바스켓 안에 있는 현물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상당히 출렁출렁 했지 않습니까? 어느 일변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오다가 확 뺐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확 빠지고
그래서 오늘 장이 출렁출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포착한 부분 중에는 외국인 옵션 현황에 보시면 콜 옵션 현황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장 초반에 보합에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220억까지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냥 250억 정도를 사서 덜 올렸다가 바로 그냥 다시 270억 정도 마이너스. 야, 보이십니까 이거? 자, 이런 거를 볼 줄 아시면 시장에 대한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구나. 보이시죠? 콜 옵션을 200억, 300억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단시간에. 그냥 한 20분 안에 그냥 왔다 갔다 했네요. 자, 그러니까 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라고 있죠. 자, 2월 8일이 만기일입니다. 자, 그럼 며칠 남았죠? 한 6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도 다가오고 하니 포지션이 막 흔들흔들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완전 고급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78회는 반드시 보시도록 하십시오. 어디서 잘 안 알려드리는 거 제가 많이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개인은 지금 장이 고점대에서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승 방향입니다.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맞죠? 외국인은 하방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자, 금융 투자도 하방에 가깝고, 자, 기타 나머지는 양매도 포지션에 가까운데, 여러분들 외국인의 포지션 변동이 좀 있다. 선물을 하루하루 건너 매도했다 매수했다, 그 다음에 콜옵션을 장중에 매도했다 매수했다, 이거 평소에 잘 못 봤던 장면이거든요. 자, 그래서 뭔가 포지션 변동을 좀 가져오고 있다. 자, 어저께 오늘 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장이 빠졌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동안 잘 가던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한 1.37%로 제법 하락폭이 컸었고요. 나스닥은 0.86% 정도 하락했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흔들림이 외국 시장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주식 기초 강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시장이 많이 출렁출렁거리고 고점 부위에 있는데 매수세는 개인이 한 1조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자, 기관 외국인 양매수 한 3-4일 잘 해주다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고점대에서. 자, 여러분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 장 보합이지만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자, 그렇게 장이 지금 초반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초반에 많이 바랬거든요. 자, 삼성전자만 플러스권이었고, 그 다음에 현대차 정도 플러스였고, 나머지 이것도 극심한 순환매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자, 어저께 삼성생명, 삼성화재 어저께 좀 하락이 있었는데, 오늘 물론 삼성전자 액면 분할에 따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 호재도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도 보십시오. 코스닥 관심 종목도 보면 한 며칠 조정받을 때 이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았었고, 자, 오늘 조정받는데 하락인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좀 플러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극심한 순환매 그리고 주도주를 잘 살펴야 되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차익 실현 못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차익 실현하면서 가시고요.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